네, 정말 다이어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서 건강하게 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그 나만의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이분은요. 20kg 감량에 성공한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을 뺐는지 보시면 아, 여러분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큰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어? 어, 100g, 100개. 오. 야. 그치. 와. 야, 그게 되게 맛있겠지. 살이 꽉꽉 찼을 때.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어, 지금 대게철이. 와. 왜? 어? 왜요? 뭐예요? 왜? 어? 왜요? 뭐예요? 우두둑 우두둑. 어? 어? 껍질을 저렇게 드신다고요? 껍데기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 어? 껍질을 저렇게 드신다고요? 와! 아, 저걸 통째로 드신다고? 저 껍질을 씹어줘요? 야, 저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남겠네. 사장님이 놀라셨어. 자. 아니, 개 살을 드셔야지 껍질을 드세요. 키토산만 많이 먹으려고. 아, 대단하시네, 진짜. 껍데기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영양가 있는 거야. 와. 껍질에 영양가가 많아. 와, 근데 저걸 저게 씹어 드신다고요? 맛있어? 응. 껍데기가 더 맛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 고소하고. 도전해볼까? 씹어볼까? 이빨 끊으면 이빨 빠질 것 같아. 못 먹겠다. 씹어야 돼. 오랫동안 씹어야 돼. 금방 씹으면 안 돼, 큰일 나. 안 씹어지는데? 전에 굉장히 몸이 이렇게 비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껍질로 다이어트를 했다는데 도저히 저는 믿기지도 않고 식사를 할 때 이 언니하고 식사하면 굉장히 편해요.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전을 주니까 내일 따라다니고 싶어요. 아, 궁합이 잘 맞네.